보시면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다 보여요. 내 시청을.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차박 이너 텐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박 이너 텐트란 차량 내에 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차박을 할 때에 그냥 차량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너 텐트를 설치해서 차박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더올류 투싼의 차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2열의 의자를 폴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있고 그 다음에 2열이 나옵니다. 2열에 있는 의자를 먼저 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서 터치는 레버를 당기면 되는데 옵션으로 안 했으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로 적기시면은 그냥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레버 보이시죠? 이걸 당기시면 그냥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냥 접힌 겁니다. 자, 이렇게 폴딩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2열에 의자를 폴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차박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트렁크하고 이것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매트를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열이 의자가 약간 갱사돼요. 사실 저쪽에는 높기 때문에 이쪽 트렁크 쪽에만 매트를 까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쪽에 먼저 매트를 하나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두고요. 나중에 저쪽은 이너 매트를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트렁크에 맞게 이렇게 매트를 깔아봅니다. 이너 매트를 먼저 깔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앞쪽은 높기 때문에 매트를 깔지 않고 뒤쪽에만 매트를 깔았어요. 그리고 이너 매트는 개인적으로 여기 발포 매트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매트에서 올라오는 거는 한 170밖에 안 됩니다. 170. 그러면은 저 위에 센터 콘솔까지가 갔을 때 2m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2m입니다. 이게 2m거든요. 저기까지가 170이고 저기까지가 2m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거의 잠을 자기 힘들잖아요. 차박을 하기가. 그래서 여기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팽타나 하기 위해서는 팽타나 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드립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1열에 이 팽타나 보드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 2열의 공간이 메꿔졌죠. 한번 볼게요. 헤드레스트를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가지고 이렇게 팽타나 작업을 하면은 힘을 조금 더 잘 받습니다. 이너 매트가 약간 커져 저렇게 했을 때 저것을 저기 알맞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 옆에 들어갔는데 여기야. 아, 되네요. 완전히 들어갔어요. 막 이너 매트고요. 앞에 지금 보이죠. 운전을 하면서도 이걸 설치해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거든요. 뒤쪽에 메시창을 지금 이런 상태인데 닫아서 닫고 닫았을 때 트렁크가 닫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닫았을 때 트렁크가 닫히는지. 닫히죠? 열리고 별 문제 없어요. 지금 2열을 폴딩을 하고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뽑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와요.
자, 이런 형태로 되고요. 안에 굳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딱 되고 여기에 매트 깔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다 보여요. 내 시창을. 지금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내 시창이 여기 있거든요. 개방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닫으시면 되고. 자, 이제 매트만 한번 깔아 볼게요. 자, 이제 이너 매트까지 맞춰 봤어요. 맞춰서 지금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바로 풀질 않고 그냥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직지가 있잖아요. 저 앞에는 버클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이 상태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